금일 총재님의 적과 프리스 농장 방문 발표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스마트팜 기업들도 4년 전에 지었던 농장이고 다시 즐길 수 있는 그런 경험과 체험의 공간도 다시 형성할 계획입니다. 미세먼지가 전혀 없는 그 활동 공간도 만들었습니다. 카이스트 출신들이고 대단히 그 기초적인 과학 마인드랄까 지식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이 농업 융합산업으로 뛰어드셔서 그 점에서 굉장히 이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지금의 상태에 대한 궁금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해 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커요. 향어는 상품성이 좀 덜한 물고기라 지금까지 안 팔았는데 쏘가리 양식하면서 저는 아마 상어?